중국 상하이의 미래셋 대우 상해 사무소의 이인구 소장님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예. 저야 뭐 화면으로 그러면 자주 뵈니까 낯설지가 네. 않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한국은 뭐 날씨도 굉장히 그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상하이는 어떤지요? 최근 태풍은 지금 한국 쪽으로만 비껴가가지고 네. 상해는 오히려 지금 뭐 바람이 좀 불긴 한데 아침 네. 저녁으로 선선하게 약간 가을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상하이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상하이의 겨울도 우리보다는 조금 낮지만 굉장히 습하고 어떻게 보면 뼈를 아리는 그런 추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상하이에서 네, 겨울을 몇 년이나 네. 나셨습니까 지금? 다섯 번 났죠. 아 그러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 반도체 굴기다에서 중국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뭐 성장한다 그러고 또 투자자들도 반도체 뭐 장비다 부품이다 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러는데 이 반도체 얘기를 좀 오늘 준비하셨던 모양이세요. 네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시장 상황을 좀 준비해봤고요. 네. 마침 어제 또 중국 정부에서 이번 14.5 경제개발 기획에서는 3세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큰 규모로 투자하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도 나왔었죠. 네. 아, 일단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약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3프로 TV 뭐 진행자분이시나 아니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저 기프로님께 뭐 아주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1등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1등. 네. 아, 정답입니다. 한 이제 30%를 넘는 수준. 굉장하네요. 중국 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가 넘는 수준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 글쎄 한 20% 되나요? 네, 비슷합니다. 한 15%를 좀 넘어섰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빠르거든요. 전 세계 예. 5% 성장하면 중국이 한 10% 성장하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국가 기업들이 와서 중국 시장에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국내 기업들의 마켓쉐어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 15에서 16% 정도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큰 시장을 해외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중국 기업들이 더 육성을 시켜야지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 세운 게 2020년까지는 40% 네. 중국 기업이 이 정도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70% 달성하자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5%예요. 뭐 큰일 났죠 지금. 네.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이게 공산당 일당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추진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세운 목표들이 그대로 네. 달성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반도체 산업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 반도체 산업 육성한 거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육성한 게 제조 2025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에 최근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뭐 경제 전쟁, 기술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배경에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도약하지 못하면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아 이거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느껴보면은 거의 뭐 총을 쏘지 않았을 뿐인지 이미 미국과는 전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 느껴집니다. 하긴 뭐 반도체 굴기라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예. 정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급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제 예.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정이나 보조금 지원 많이 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에 나온 걸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직접 효율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2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예. 3년 정도는 절반만 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조금 구체적이고 파격적으로 또 조치가 나와서 그거는 슬라이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8월 5일날 나온 정책인데요. 제목도 길어요. 새로운 시기에 직접 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한 통지. 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세제 정책을 이룬 겁니다. 지금 25나노 이하, 이건 되게 기술력이 높은 거죠. 25나노 이하 집적회로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65나노 이하는 5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향상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죠. 그 예. 얘기인 즉슨 회사들이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세제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나 융자 정책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M&A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확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할 때 더 쉽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네. 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펀드. 이게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중국이 좀 특징적인 거죠.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해 봤는데 2014년에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서 국가 직접 회로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해 11월쯤에 이제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펀드라는 거를 모집하고 런칭합니다. 이름이 네. 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 얘기 안 하고 대기금이라고 얘기해. 큰 기금, 따지진. 그래서 따지진이 처음에 1기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설정이 됐어요. 네. 20조 원 어때요? 크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중국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예. 막 10조씩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기 때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설정한 펀드만 20조 원이고요. 예. 중앙 정부 말고 각 지방 성이나 시에서도 또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펀드들 그리고 예. 은행에서 또 추가적인 금융 지원 이런 걸 합하면 1기 때만 해도 한 5천억 위안 정도의 연간 투자가 유발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기 때 그 펀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1기 때 많이 투자했던 분야가 파운드리 그리고 IC 설계 팹리스 기업들이죠.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분야는 조금 낮았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산업 초기에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테스트나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 반도체 세부 산업을 고객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기술 장벽을 기술 장벽이라는 요건으로 나눠서 구분해 본 거예요. 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보면 최종 엔드 유저가 휴대폰 만드는 업체들, 뭐 IT 가전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반도체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그 칩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바로 납품할 수 있는 환경. 네. 이게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처음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고 패키징 업체 이런 산업이 예. 예, 다른 세부 산업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펀드들이 이런 기업에 펀딩을 해주고 이 자금을 가지고 해외 기업들 M&A 하고 그래서 기술력을 갖춰서 이제 글로벌리 뭐 탑5 안에 드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2기 때 이제 반도체 펀드 2기가 작년에 설립되면서 다시 또 올해부터 지금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10배 오른 기업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럼 2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2기 때 관심 받는 이유가 2기 때는 1기 때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거의 예. 뭐 두 배 정도 커졌죠. 그리고 1기에 비해서 이제 투자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예, 기술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파운드리 업체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도 예. 많이 투자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저 차트상으로 게. 보면 메모리 업체들이 가장 그 기술 장벽도 있고 또 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범접하기 어려운 그 위치하고 있군요. 예,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산업별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 그러니까 쉬운 거죠. 사실은 기술 장벽이 낮고 고객하고 가까이 이런 기업들, 팹리스랑 패키징이 가장 먼저 성장을 네. 했던 거고 지금은 중국도 발전 단계가 조금 더 하이엔드로 높여졌기 때문에 반도체 펀드 2기에서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또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자료는 2017년 12월하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롱페이퍼를 작성하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2017년만 해도 사실 상장된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을 다섯 손가락에도 꼽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제 올해 와서 다시 자료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기업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원 정책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잠깐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예. 이 슬라이드가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모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OECD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제목이 보면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부 지원에 대한 연구. 제목이 좀 약간 네거티브하죠. 네, OECD에서 산업별로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 금액으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많은 지원을 받았느냐. 네. 이런 기업들 보면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 뭐 칭화유리. 당연히 큰 회사는 정부의 지원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고 옆에는 매출액 대비예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냐. 여기 지원은 이제 뭐 세금 지원, 뭐 은행 이자를 싸게 해주는 지원, 에코티 투자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네. 그걸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20에서 40% 가량 이르는 많은 비중을 지원을 받은 그러네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럼 여기 화홍 반도체. 화홍 반도체는 중국의 약간 세컨 티어 파운드리 업체고요. 그다음에 JCET는 강소 장전 테크놀로지라고 중국 1위 패키징 업체 테스트 그리고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네. SMIC는 한국 투자분들 많이 아시죠? 중국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그렇죠. 업체. 칭화 유니그룹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메모리 투자 많이 하는 기업.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매출액의 30% 정도를 정부 지원으로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하게 보면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4년하고 18년은 이제 막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인데 자, 소장님,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면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네네. 모바일 폰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표하고 얼굴이 같이 나오니까 장표가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장표를 전체 화면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체 화면으로. 네.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나요? 아,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아, 네. 네. 예. 아,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 이게, 그래서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시면은, 이미 초창기에 이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미국과의 그 기술 전쟁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반도체 기업이 투자할 것인가?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든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중국 국가 반도체 공사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국가 반도체 공사에 투자해야 된다. 네. 오늘 저기 방송에 타이틀을 짜왔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조금 타이틀 뽑을 때 고민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타이틀은 중국 국가 반도체 공사에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전체 화면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중국 국가반도체 공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5년 동안 수많은 기업에 이 대기금이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근데 지분이 적지 않아요. 지분율을 보시면 거의 10% 이상이고, 이게 빨간색은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의 주주 현황을 보면 기가 디바이스는 2대 주주, 그다음에 장정테크놀로지는 심지어 기금이 1대 주주예요. 네. 그리고 중미공사는 2대 주주, 북방화창은 3대 주주, SMIC 2대 주주, 화학반도체 2대 주주.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반도체 산업 체인에 국가 관련된 기관이 주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비중의 그 비중 주주 구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건 제가 2017년에 처음 중국 반도체 시장을 조사할 때 중국 이제 애널리스트랑 미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중국에 있는 몇 개의 회사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설명을 안 하고 저는 이제 가서 딱 기대하는 게 뭐 이 회사는 뭘 만들고 매출은 얼마고 뭐 어디에 주로 뭐 공장이 있고 뭐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어때?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화이트보드에다가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던 막 네모 그리고 뭐 선 그리고 막 그림을 한참 그려요.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애널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브로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꼭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화이트보드에 그렸던 내용이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기업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기업이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큰 산업체에서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넣어가지고 한번 예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강소 장전 테크놀로지에 이제 지분이 변경되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2017년 초만 해도 신조각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였는데 그해 6월에 SMIC와 반도체 대기금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SMIC의 자회사가 1대 주주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상증자를 해서 반도체 대기금 1대 주주가 돼요. 그러면서 원래 1대 주주였던 신조각은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반도체 대기금이 1대 주주고 그 다음 SMIC는 자회사를 통해서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이게 정부 관련 회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기 때 이미 대기금을 통해서 수많은 팬리스 업체들의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 팬리스 업체들이 SMIC라는 파운드리 업체에 다 그 주문을 주겠죠. 그럼 여기서 열심히 반도체를 찍어내요. 그럼 이 반도체를 가지고 강소 장변 테크놀로지에 가서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과정을 보면 서로 다 다른 회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들 통제하는 거는 중국 정부 기업이나 펀드라는 거죠. 정부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크게 하나로 놓고 보면 IDM이 된다는 거죠. IDM이 뭐죠? 예.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이나 인텔 같은.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IDM을 완성시켜가고 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중국 반도체 공사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상장되는 회사들 다 사면 됩니다.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않겠고. 돈도 많이 없고. 어렵죠. 예. 네. 그래서 더 편한 방법이 네.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산업펀드 혹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최근에 들어서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홍콩 같은 시장에 보면은 꽤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ETF를 찾아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한두 기업에 투자해놓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네. 뭐 제가 개별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전달해드리자면 예. 일단은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대립선에서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굴기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찍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테스트를 잘하고 뭐 좋은 재료를 만들 수 있어도 반도체를 찍어내지 못하면 반도체 굴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화웨이 사태는 뭐 너무나 많이 잘 아시겠죠. 예, 아무리 화웨이가 그 자회사 하이실콘의 설계 능력이 글로벌 탑 수준인데
미국 제재로 TSMC가 못 만들어줘 했더니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금 1기 때부터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파운드리 업체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기가 설정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한 게 다시 또 SMRC 투자한 겁니다. SMRC의 자회사 중에서 이제 14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자회사에 상해에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했고 그때 투자할 때 상해시 반도체 펀드도 같이 투자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금을 공격적으로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SMRC 빼고는 왜냐하면 네. 중국에 있는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은 더 소규모고 기술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져요. SMRC도 지금 글로벌리 그 기술 경쟁력이 몇 년, 한 3년 정도 뒤쳐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SMRC에 지금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참 사실 예. 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뭐 그 펀드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SMRC 과창반에 상장도 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해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네. ETF 같은 것들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선 미국 중국 본토에서 SMIC가 가장 유력하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필연적인 거죠. 당면 과제.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이 회사를 안 키우면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SMIC는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네,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네. 이제 과창판에 상장돼 있는 건 투자할 수 없지만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거는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렇군요. 네. 예, 중국 반도체 산업이 우리 반도체를 위협한다라는 얘기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사이에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자본과 또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와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경쟁해야 될 아주 어떤 숙명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게 중국 반도체 산업인 것 같은데 우리 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코로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하이는 거의 걱정이 없는 상황인지요? 네, 상해는 뭐 외부 확진자 나도 한두 명 정도고요. 거의 일상생활 수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아, 그렇습니까? 쇼핑몰도 뭐 사람이 많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네. 또 무슨 변화가 있는가요? 우리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